안녕하세요. 마틴 엑스퍼트샵을 소개합니다. 예, 두 번째는 부산 삼광학기에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편. 오늘 주제는 1편에서는 마틴 기타 엑스퍼트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각 모델들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엑스퍼트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에 맞춰서 기타 사운드도 들어보실 수 있도록 저희 이렇게 갓쌤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기타는 그렇죠? 스탠다드 D8, 어센틱 D8, 그리고 리미티드 커스텀, 그리고 엑스퍼트 D8. 약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비교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마틴 기타 엑스퍼트 설명하는데 스탠다드 D18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 마틴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모델 D8, 이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마틴의 D8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음악의 표준이기도 한 이 D8들을 가지고 오늘 비교 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엑스퍼트 모델들을 설명할 때도 이제 D18들 기준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마틴에서 가장 뭐 스탠다드 모델 중에 D8, 그리고 이제 마틴 전 시리즈 안에서도 스탠다드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커스텀 샵, 그리고 또 어센틱 시리즈 이렇게 상위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라인업에 따라서 이 모델들을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마틴 스탠다드 D18이라고 한다면 마틴 기타 사운드의 중간이죠. 정말 스탠다드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D18 어센틱이라는 모델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D18 어센틱은 마틴 기타에서 어떤 포지션일까요? 일단은 그 빈티지 모델을 복각하는 데 있는 게 이제 사실 어센틱 라인업이고, 어센틱이 오기 전에 사실 뭐 빈티지 시리즈도 있었고, 마르키스도 있었고, 골드네라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계속 시리즈를 나왔었지만, 현재 현존으로서는 가장 빈티지 기타를 가장 복각을 잘했다라는 시리즈로 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센틱 뭐 시리즈가 아닐까 싶고요. 네, 맞아요. 마틴 기타 스탠다드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사운드가 지금 기준에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D18일 사운드, 마틴 기타의 기준점이라면 어센틱 기타의 D18은 마틴 기타의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통기타 사운드의 가장 좋았던 그 시절의 사운드에 대한 기준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엑스퍼트에서 나오는 D18은 어떤 느낌일까요? 스탠다드 시리즈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네. 빈티지 쪽 라인을 또 선호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저희의 포인트는 그럼 엑스퍼트 모델들은 과연 어디 포지션에 있을지 한번 같이 그 소리 사운드나 여러 가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갓쌤도 개인적으로 D18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D18부터 한번 저희가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우리가 이제 또 아까 얘기한 D28 어센틱 모델, 마다가스카 모델인데요. 네, 요거 한번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사운드 들리시? 좀 더 D8 스탠다드는 좀 더 이렇게 덩어리가 알찬 느낌의 질감이 느껴졌으면은 사운드적으로 좀 더 건조한 느낌이 강했고, 근데 거기서 또 오는 음량의 크기가 좀 더 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운드 볼륨 자체가 크고 그에 대한 선명도가 좋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음질 혹은 통기타 사운드의 등급을 분류할 때도 이 골든에라 시절에 마틴 기타 사운드가 최고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엑스퍼트는 여기서 어떻게 좀 더 꾸며낸 것일까요? 일단은 인디언 로즈우드라는 목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도 얘기하고, 그리고 마다가스카 목재도 얘기하고, 과테말라도 있고 최근에는, 그렇죠? 근데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목재가 아무래도 인디언 로즈우드니까 이 어센틱이 갖고 있는 그런 뭐 하이드글로브 옛날 방식과 뭐 브레이싱 이런 방식은 최대한 살리되
목재, 기본 목재, 가장 대중적인 목재인 인디언 로즈를 목재를 조합을 해가지고 접근성을 더 좋게, 가격적인 부분이 됐던, 사운드적인 됐던, 사운드적으로 인디언 로즈를 쓰는 이유는 익숙함을 최대한 전달해 소비자한테 아무래도 거부감이 없고 들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익숙함을 주기 위한, 그래서 인디언 로즈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익스퍼트라는 것 자체가 그 익스퍼트라는 샵에서 접근하는 부분 방식들이 아무래도 그 스탠다드와 어센틱의 가운데 포지션, 그렇죠? 이 커스텀 샵 안에서 최대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자분들의 이런 마음을 조금씩 이쪽으로 땡겨주고 이쪽으로 땡겨주고 하는 뭐 이런 심리인 것 같아요. 엑스퍼트에서 나오는 인디언 로즈우드가 단순히 목재가 스탠다드 시리즈와 동일하다고 해서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스트 인디언 로즈우드야말로 진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보여주잖아요. 중음역대가 훨씬 더 풍성하고 좀 묵직하게 잡아주면서 기타의 사운드도 힘있게 표현하는 뭐 그런 계열의 목재 사운드로 들려줄 수 있어서 굳이 손님분들 간에 아니면 기타 연주자분들 간에 취향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목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뭐 레인지가 더 넓은 요즘 과테말라 목재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또 그쪽으로 좋아하실 수 있지만 네, 맞아요. 금액적으로는 당연히 더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신비냐 가성비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엑스퍼트 D8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D8 먼저 제일 먼저 쳐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센팅 마다가스카 버전을 또 쳐보고 지금은 이제 엑스퍼트 모델을 딱 치는데 아까 스탠다드 모델은 덩어리졌고 네. 어센팅은 좀 더 건조한 느낌이 음량이 커졌고 근데 얘는 딱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느낌이 확실하게 이렇게 세 개를 순차적으로 쳐보니까는 비교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연주감도 좀 더 편하지 않으세요? 어센팅에 비해서 네. 훨씬 더 좀 쾌적한 연주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엑스퍼트로 넘어오면서 가장 좋아졌던 부분은 뭐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확실히 연주감에서는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넥 쉐입도 더욱더 얇아졌고 그리고 트로스들을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줄 높이 그 어떤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셋업이 가능하게 제작되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손님분들에게 기타 설명할 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트로스로드가 없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아무래도 또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네. 있어요. 이 그때그때 날씨에 따른 변화에 맞춰갖고 셋업을 해야 되는데 네. 트로스로드가 있으면 그때그때에 따른 변화를 주면 되는데 어센틱 같은 경우 트로스로드가 없는 그 네 개에서 오는 그런 사운드 충분히 좋아요. 좋은데 줄 관리 우리가 또 줄도 풀었다가 어떤 습도적인 관리 부분에 좀 더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엑스퍼트라는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조화 있게 잘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어떤 방식 목재 여러 가지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엑스퍼트 모델이 되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인디언 로즈우드에서 나오는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운드 취향 네. 그리고 연주감 이런 부분에도 확실히 좋아졌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연주감도 중요하고 사운드적인 부분 장르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엑스퍼트 샵 모델이 뭐 최고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마틴의 소비자에 대한 니즈나 이런 다양성을 어느 부분에 다 다양하게 사실 마틴이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그렇게 고려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틴 기타의 이런 빈티지 사운드를 좀 더 느끼려면은 엑스퍼트에서만 이게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당연히 마틴에서도 뭐 어떤 시그니처 부분, 그렇죠? 뭐 리미티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저희가 이제 뭐 미국에 갔을 때 커스텀 샵에서 제작을 할 때 이런 어센틱 방식의 옵션을 가지고 커스텀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같이 사운드 비교도 해볼 건데요. 다음 비교해볼 모델은 올해 이제 입고된 커스텀 샵인데요. 요거 커스텀 모델 한번 스펙이나 이런 것 좀 내용. 이 모델도 추급판이 이스트 인디언 로즈우드인데 와일드 그레인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점역대가 훨씬 더 좀 단단하게 좀 잡아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연주감은 스탠다드 시리즈 기준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오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도 한번 같이 사운드 들어볼게요.
세미난 포워드 시프티드에 스테이지 1 에이지드가 들어갔는데 네네. 저는 제 취향은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네. 1937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1937 스타일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사운드 컨셉이 오히려 포크 음악 쪽? 네네. 우리 1950년대, 60년대 이런 느낌으로 훨씬 더 잘 다가가서 좀 거부감 없게 네네. 마틴 기타의 빈티지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 있는 커스텀 모델 같습니다. 혹시 스트로크 한 번만 좀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이제 빈티지 악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티지 악기라는 게 예, 뭐 혹시 생각하세요? 기존에 빈티지 뭐 어쿠스틱 사운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전에 어센틱 쳤던 그런 드라이하고 그런 네. 사운드가 빈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긴 해요. 네네네. 이제 보통 공간감이 있다고 또 얘기, 많이 에어리얼한 사운드라고 또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해상도들도 있어요. 그게 무조건 뭐 쨍쨍거리는 해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커스텀도 좋은 예시가 된 모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와일드 그레인 로즈우드 목재가 갖고 있는 좀 그런 선명한 사운드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같은 로즈우드더라도 와일드가 조금 더 해상도 쪽에서 좀 더 밝은 또 이제 맑은 사운드를 좀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딱 쳤을 때 스트로크나 사운드를 들어보면 그게 또 빈티지 악기에서 들려오는 그런 사운드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소리가 지금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예시의 커스텀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다르게 이 모델은 이제 커스텀 모델이고 네네. 시그네처에서도 마틴 기타가 어센틱 기타를 기반으로 제작한 네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잘 복합한 모델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2022년도에 나왔던 D18 리치 로빈슨 리치 모델인데 로빈슨, 네. 아. 그 모델도 사운드 한번 같이 네. 들어보시죠. 이 기타 사운드는 좀 뭔가 많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예전 뭐 3, 40년대 골든에라 사운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어센틱의 사운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 기타가 방금 전 기타랑은 다른 게 브레싱 구조가 좀 더 뒤로 나오면서 기타 소리 자체를 되게 직진성 좋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들리셨어요? 저는 질감적으로 조금 더 그 촉촉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울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좀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레싱 구조가 뒤로 오면은 뭐 내구성에서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네. 거기서 나오는 사운드 표현 자체도 확실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상판에 우리가 이제 보통 브릿지에서 놓고 봤을 때 브레이싱이 앞으로 포워드 전진한다고 하죠. 포워드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큰 울림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브레이싱 쪽으로 내려오는 리어워드로 오게 되면 각계의 하나하나에 대한 해상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통 제작가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은 사운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게 다시 들어보니까 네네. 방금 전에는 엄청 기타 잘 치시는 노년의 할아버지가 치셨다면 지금은 그분의 손자분이 다시 똑같이 치는 느낌이거든요. 좀 더 젊어진 느낌. 그런 것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레드넛 사운드도 들었으니까 우리 OM 바디 사운드도 들을 건데 네네. 엑스퍼트에서는 OM 바디가 없고 트리플 O로 나오잖아요. 네네. 00028 나오는데 최근에 신 모델 이제 00028 했잖아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00018과 00028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은 아 이거 OM 바디가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OM 바디 사운드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는 게 내부 브레싱 구조가 OM 바디와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적으로는 OM 바디에 대한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스케일 길이는 트리플 O 바디 24.9인치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오는 편안한 연주감도 같이 느낄 수 있는 모델인데요. 그렇다면 어센틱 기타의 OM 28 모델과 그럼 엑스퍼트의 00028 사운드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OM28이랑 트리포로 28에 대해서 마틴 기타 코리아와 함께 마틴 본사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현대음악의 기준점은 이미 1930년도에 OM28, OM45 디럭스로 해가지고 확실히 OM바디로에 대한 사운드로 규정이 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OM28 어센틱을 쳤을 때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좀 모던한 느낌이 났다면 맞아요. 이 00028 엑스퍼트 모델에서도 그러한 표현, 마틴 기타가 보여주고자 했던 사운드가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OM28 어센틱이랑 00028 엑스퍼트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어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들리셨나요? 저는 확실히 엑스퍼트 쪽이 조금 더 익숙했던 소리가 났던 것 같아서 훨씬 편안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트리플 오바디라서 뭐 OM 바디랑 뭐 사운드가 많이 다르다 이런 거는 잘 안 느끼시죠? OM 바디랑 트리플 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장력적으로 좀 느낌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스케일이 짧으면 더 말랑해지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 정도의 차이는 느꼈던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두 모델이지만 그만큼의 OM28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사운드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엑스퍼트 모델의 경우 추구판이 이스트인디안 로즈드로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한 느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운드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엑스퍼트 샵에서 이 로즈우드 모델을 쓴 거에 대한 공략이 이제 거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마호가니 모델로 지금 신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신모델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00018 엑스퍼트 모델도 이번에 출시되었는데요. 그 사운드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00018 엑스포트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추구판이 마호가니로 제작된 모델이라서 확실히 이전 거랑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 이 마호가니 목재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가격 상승되는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 마호가니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또한 이제 뭐 굉장히 고가의 목재로 지금 가고 있지만 거기에 가장 그래도 좀 우리가 또 빈티지 악기나 이런 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재 하나가 바로 이 온드라스 마호가니, 제뉴 마호가니 아닌가요? 그렇죠. 로즈우드랑 마호가니는 항상 라이벌 구조인데 거기에서 뭐 로즈우드는 가격이 맨날 뛰지만 이 네네. 마호가니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자리 지켜주면서 있죠. 그런 목재가 지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네, 그랬을 때 사운드적으로는 OM28 어센틱도 굉장히 좋아했던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너무 반가웠어요. 이런 소식이 왔었을 때 00018 그 마호가니 모델이 1937로 해갖고서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기대했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마호가니 사운드를 들으면 로즈우드보다 조금 더 신이 나고 연주자분이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훨씬 더 잘 들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그 90년대 너바나가 D18을 가지고 연주했을 때도 오히려 에릭 클랩턴보다 뭐 음악적 장르가 확실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치는 연주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훨씬 더 잘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연주자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어떻게 들리신가요? 저도 좀 최근에 주변 그 음악인들에게서 그 마호가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통기타 기타를 찾는데 마호가니 바디에 기타를 찾는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선한 이유가 뭘까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요즘 상대적으로 이제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노래만 부르면서 반주용으로 쓸 게 아니라 이제 핑거 스타일도 혹은 어떤 블루스 연주도 같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서 멜로디 연주가 좀 잘 들리는 표현들이 근데 거기서 또 음색적으로도 좀 더 표현력이 있는 마호가니 쪽을 좀 선호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마호가니가 로즈우드보다 저음역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로즈우드랑 마호가니가 항상 라이벌 구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오늘 영상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시장님. 이렇게 어센틱을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신 것은 바로 연주감이 좀 불편하다는 부분과 그리고 관리를 할 때 트로스드가 없어가지고 조마조마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 게 바로 이 엑스퍼트 모델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트로스로드 그리고 뭐 인디언 로즈를 사용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스퍼트 샵은 이스퍼트 커스텀 모델은 이 한국 소비자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집밥 같은 그런 기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굳이 추구판을 등급으로 나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운드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틴 기타 오리지널리티를 보다 더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엑스퍼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엑스퍼트 모델들은 호불호 없이 어센틱의 옵션은 또 다 들어가서 사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낸 가성비와 가심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호불호 없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샵에서 어센틱 기타를 구입하셨던 분들도 엑스퍼트 모델을 다시금 구입하면서 조금 더 편안한 연주감과 그 호불호 없는 사운드를 통해서 자신의 기타 연주 생활을 즐겨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마틴 기타 엑스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틴 기타 엑스퍼트 모델들 그리고 커스텀샵 모델들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웃음> 지금. 아, 이거 CEO7을 12연으로 해가지고 커스텀한 거예요. 미국에는 작은 바디로 해서 12연 기타들 많잖아요. 이게 드레드넛 바디로 해가지고 12연으로 한 건 많지만 사이즈가 더블오 바디로 해서 12연으로 나오니까 앞서 우리 얘기했던 그 소리가 앞으로 나가는 직진성 표현력 이런 게 훨씬 더 좋게 들리죠. 어? 이거 뭐예요? 백패커가 이렇게 이뻐? 아 이거 백패커 아니에요? 백패커보다는 조금 비싼 모델이긴 한데 이게 그 포르쉐 아시죠? 포르쉐가 네. 그 유럽에서 레이싱카 대회에서 처음으로 1등 했을 때 네. 917이란 모델로 해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때 우승할 때 디자인했던 모델을 마틴에서 커스터마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소리 자체도 엄청 힘있고 마틴이 카피한 거예요? 포르쉐가 카피한 거예요? 아... 어떻게 알아? 축판도 이게 메이플로 제작된 3피스 네. 그래가지고 아, 너무 예쁘다. 소리 한 번, 카세미 한 번 들어보죠, 우리. 정튜닝은 아닌 것 같지만, 메이플 사운드. 별의별 게 다 있죠. 이게 아무래도 마틴 기타인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영상이 마틴 기타를 하시는데 유익하셨다면 친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좋댓구알